자, 얘들아, 이제 자야지. 미호야, 왜 그래? 아빠, 잠이 안 와요. 아빠. 그러지 어어어. 말고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무서운 이야기라. 리아도 원하니? 무서운 이야기? 네,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아빠는 무서운 이야기보다는 직접 무서운 걸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자, 모두 일어나 봐. 잠도 안 오는데 아빠랑 무서운 거 보러 가자. 네. 좋아요. 자, 얘들아. 입양아수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괴담들이 많아. 첫 번째 괴담은 바로 이 마트에 있단다. 자, 따라와. 여기 내가 맛있는 거사 먹으러 자주 오는데. 여기 이 마트 아저씨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면 안 돼. 입양아수요 친구들한테 이상한 걸 주고 있다고. 자, 이상한 게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일단은 이 핫도그는 아닌 것 같고 어머, 이거 팝콘? 맛있겠다. 사과도 아닌 것 같고. 얘들아 찾았어? 이상한 게 있는지? 이거 같아요, 이거. 이게 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피로 만든 파이.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닌가? 이거는 맛있는 블루베리잖니? 자, 그럼 이건가 봐요. 애들아, 따라와봐. 저 아저씨가 아주 이상한 장난을 쳐놨어. 바로 여기야. 여기 보면 말이야. 샌드위치에 저 살짝 보이는 거미 다리가 보여? 저거 거미다리였어요? 거미야, 거미. 저 아저씨가 샌드위치에다가 이상한 벌레나 거미를 넣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소름 돋지 않니? 저 아저씨 표정. 정말 무섭다. 정말 저 아저씨 표정 좀 봐봐. 무서워요, 아빠. 그럼 다른 괴담도 보러 갈까? 네. 자, 얘들아. 이번엔 두 번째 괴담이야. 바로 여기에 사람이 없는데 그네가 밤이 되면은 움직인다고. 자, 이 그네 말고 저쪽에 나무에 붙어 있는 그네가 하나 있거든? 저 그네가 이상하게 밤만 되면은 움직인다. 한번 지켜볼까, 얘들아? 네. 지켜보자. 안 움직여. 얘들아! 그네가 사라졌어. 뭐야? 그냥 없어졌어. 그네가 사라졌어. 뭔가 괴담이 진짠가 봐. 얘들아, 그네가! 뭐야, 진짜 그냥 움직이네? 뭐야! 진짜 사람이 없는데도 그네가 움직인다는 게 사실이었어. 얘들아, 저 그네 봤지? 네. 여기에는 그리고, 아빠가 듣기로는 밤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종된 아이 귀신이 여기서 놀고 있다는 괴담이 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다가 저 아이 귀신처럼 혼자서 놀이터에서 쓸쓸히 노는 거야. 알겠어? 잠깐만, 얘들아. 저 뒤에 그네가 또 없어졌어. 뭐야? 뭐지? 저기 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봐봐. 여기에 진짜 귀신이 살고 있지? 귀신이 나오는 놀이터야. 얘들아, 이쪽으로 와. 자, 다음 괴담은 입양아수요 마을에서 있는 찻집이야. 카페인데, 이 카페에도 엄청난 괴담이 있대. 네. 자,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이렇게 친절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괴담이야. 자, 얘들아, 이 유모차에 타보지 않으래. 뭐? 자, 이기 뒤에 이 물통 뒤에 들어가서 내려볼래? 어. 저 안에 뭐가 있어? 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지. 그래. 자, 너도 내려보렴. 자, 뭐가 있어? 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지. 나도 너한테 가볼게. 자, 여기 안에는 이 사람 뒤에 얼굴 없는 뉴비 귀신이 있대. 보여? 늑귀신이다, 늑귀신. 그치. 얼굴 없는 귀신이 살고 있는데 차치 아저씨는 저렇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귀신이 계속 저 차치 아저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차치 아저씨 뒤에서 저러고 있는 거였을까? 자, 이제 마지막 괴담 장소로 가자. 아빠 근데 진짜 괜찮겠어요? 저 그래. 운전 잘 못해요. 운전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넌 운전 면허증이 없단다. 딸. 우리 죽은 목숨이야. 와! 오! 오! 자, 도착했다. 봤어요. 자, 여기가 바로 캠핑장이야. 모두 앉아. 자, 마지막. 마지막 괴담이야, 얘들아. 이 캠핑장에는 아주 무서운 비밀이 있어. 입양아소의 최고의 공포지. 이 마을 괴담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자, 얘들아, 일단은 모두 날 따라오도록 해. 네. 이 캠핑장에는 말이야, 저기 앞에 캠핑장 도구를 파는 상점이 있어. 오? 오?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버트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 표정이 별로 안 좋지? 하지만 일단은 우리 기타 좀 칠까? 기타. 와. 아빠 기타 쳐줄게. 똥똥똥똥똥똥똥. 와. 어때? 기타 친다. 뿅? 땅 별로다. 난 별로야? 기타 쳐줄게요. 아니 이건? 똥똥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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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외식 아닐까? 뿅. 손전에 들고 후레 시켜. 어, 후레 시켜.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보여? 뭐라고? 네, 보여요. 절대 여기를 보면 안 된대. 여기를 만약 보게 되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얘들아. 절대 이 안을 들어가거나 보면 안 된단다, 얘들아. 어쨌든 이제 입양하수요 괴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아,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얘들아, 절대 마지막 장소 저기는 궁금해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지? 아빠, 근데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빠도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입양하수요 마을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대. 그러니까 절대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단다. 자, 이제 다 봤으니까 집에 가자. 네. 자, 얘들아, 이제 아빠가 괴담 이야기 해줬으니까 이제 빨리 자렴. 아빠도 이제 잘게. 안녕. 안 일어나. 굿모닝. 굿모닝. 야, 그게 아니라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데 거기 궁금하지 않아? 맞아, 거기 궁금하긴 해. 캠핑장. 우리 캠핑장 한번 가보지 않을래? 아빠 몰래 가자. 좋았어. 호다닥. 아빠, 아빠, 아빠 자는 거 맞죠? 아빠. 잔다. 야, 가자. 가자. 오케이, 렛츠 고. 조용히, 조용히. 야야. 뭐? 저 안에 뭐 좀 보여? 저기에 뭐라고 써져 있긴 한데 내 눈엔 잘 안 보이네.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니, 들어가고 싶은데. 네, 여기 보니까. 뭐야? 여기 통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될 것 같아.
조심. 여기 이런 곳이? 와! 어?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왔어. 와, 이게 뭐야? 걔 나오 나가라고 여기서? 오, 걔랑 계속 나가래. 여기 이상한 달걀도 있어. 이게 이건 뭘까? 모르겠어. 되게 이상한 의상들이 있네. 이게 뭐지? 뭐에 쓰는 물건이지?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원래 상자로 변신해서 숨자. 알았어. 여기를 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겠어. 그런데 내가 잘못 봤나? 아무도 없잖아. 아깝구만. 리아야, 리아야, 봤어, 봤어? 진짜 너무 무섭더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야. 맞아, 얼른 여기서 나가자. 조심스럽게 말이야. 근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박스채로 나가자. 아, 좋은 생각이야. 네가 먼저 가. 무서워. 꺼지죠. 여기서 엄마가 아빠! 어디 가? 우이 아빠! 빨리 뛰어! 과연 그곳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신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겨맨 로블록스.